저 이번에 와 이건 뭐야? 대박! 제가 흑입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게 떠? 이거 흑이 먼저 나오잖아. 자신 있게 가면 돼,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흑이 먼저 나오죠, 보통. 아닌가? 일단 여긴 이어야 되고. 거기를 일단 바둑은 둬야 돼요. 바둑을 두다가 뭐 바꾸든가 해야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재밌는 맵이 걸렸네. 백이 먼저 나올 수 있나? 이게 흑이 먼저 나오고 백이 먼저 나옴이 없어요. 그런가 봐요. 흑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연타가 백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얘는 자기가 연타가 나올 거라고 보고 끄는 건데, 예, 연속해서 따먹는 형태. 원래 대학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수인데 자기가 연타가 나올 거를 미리 예측해서 둔 건데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당황했죠. 지금 나오겠자고 계속 두는 겁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면 두번 둬서 따먹으려고 하는 건데 안 나오니까 미치는 거야 얘가 지금. 예, 안 나오니까 또 여기 맞겠죠? 그래서 언젠간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두는 것 같아. 이걸 제가 여기를 두면 바둑은 대책이 없는데 혹시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어도 돼요, 지금. 예, 이거 봐요. 그쵸?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이 연타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이은 겁니다. 이건 제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제가 운이 좋았죠. 예, 이제는 저만 무조건 먼저 나오거든요, 연타가. 그니까 지금 뭐 바둑이 거의 대책이 없어요, 백이. 자체로도 제가 되죠, 자체로도. 이걸 막고 젖혀야 되나? 예, 자체로도 제가 되는데, 연타 나오면 이제 끝나죠. 이제 제가 먼저 무조건 나옵니다. 상대방이 연타를 이미 썼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자체로도 제가 지금 좋거든요. 예, 이거 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연타 바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